저는 평생 어머니 자랑하며 사는 마마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늘 부엌에서 사셨어요. 밭에서 일하시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랜 세월을 사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맥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에 식구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재까지 밥 다 퍼주고 나면은 당신 밥이 없어요, 항상. 그러면 이게 누룽지를 잡수시고 그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방에서 누룽지가 자라 갖다 바쳐야 하니까 제가 부엌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어릴 때 깻잎이나 상추에다가 그냥 된장만 싸드시는 거예요. 그런 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36살에 과부가 됐습니다. 조그만하고 이쁘장하니까 욕심낸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집을 안 가셨어요. 이유는 저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주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혼자서 일을 하시면서 저를 학교를 보낸다고 가진 고생을 다 하셨죠. 제가 외기는 하고 지나가야겠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25 타다운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사시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는 중학교를 가지 마라. 학교를 가지 마라. 아예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지 말라는 거야. 이유는 네가 지금 무슨 사례를 해서 1년에 그래도 쌀 한 가마니라도 받아서 너희 엄마를 공양을 해야 엄마가 시집을 안 가지. 만일에 너 학교 다닌다고 하고 시집 가버리면 엄마 없이 어떻게 살래? 그래서 제가 학교 안 가기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가 바짝 뛰시면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은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대학 보낸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뛰쳐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창에서 남원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원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젊은 과부 댁에 아무 때나 가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어떤 노인 할머니하고 가서 더부살이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노인 할머니가 여보게 젊은이 돈만 가지고 자식만 믿고도 못 살아. 나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일기에도 나오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체면사 같이 잠을 자게 해주시는 노인네가 교회를 가자고 몇 번 얘기하는데 대접사 한 번 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딱 가서 첫 번째 들은 얘기가 이름이 뭐요? 그런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유정 때 뭐 누구네 딸 뭐 또 시집 와서는 유정 때 태학이 엄마 뭐 이렇게만 살았지 이름이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응급결에 딱 예 한순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본명은 한명순이거든요. 이제 한명순인데 밝은 명자 순할 순자 한명순인데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이 우리 딸 호적 좀 해주소.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맹순이라고 해. 그러니까 가서 맹자 맹자 해서 맹순이가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이 싫으셨던가 봐. 그래가지고 한순이요 하고 얘기를 했어. 이름을 교회에서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깜짝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미쳐버렸어. 그냥 뭐 밤낮으로 달리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글씨를 모르거든요. 찬송가도 몰라요. 그런데 예, 어릴 때 어깨너머로 조금 경리은 배운 거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글씨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글씨를 배우기 시작해서 뭐야 이제 나중에 일기도 쓰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와서 고향에 와서 산 속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서 보니까 이 여인네가 뭐라고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할머니한테 며느리를 쫓아내라. 며느리가 귀신을 들렸다. 저러다가는 동네가 망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동네 재판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아랫목에 앉고 우리 어머니 소봉 입고 앞에 앉히고 양쪽에 우리 작은아버지 둘 있고 화로 놓고 동네 사람들 쭉 둘러 앉혀있는데 이제 신문을 하는 거야. 왜 예수를 믿냐? 왜 교회를 가냐? 혹시 다른 딴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거기 전도사 점점 따는데 그 사람 보고 다닌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한참 하다가 결론이 우리 할머니가 땅땅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네가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서 나가든지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네. 저희 어머니는 어른들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형이에요. 거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겠다가 천천히 머리를 들더니 어머니 나 이 집에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도 믿으랍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놀라지만 우리 할머니가 맥이 딱 빠지고 작은아버지들 막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저는 뭐야 구석에서 제발 우리 어머니가 예수인가 뭔가 믿지 말고 우리랑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화가 나서 화를 들어서 이 숯불이 있는 화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화로에 이 뭐야 그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주여 하고 일어났는데 제 눈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벼락같이 그 순간에 저한테 아 우리 어머니의 신이 이겼다. 나도 우리 어머니의 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결심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고개를 꿋꿋하게 세우고 그리고 할머니가 쭉 빠지고 작은아버지들이 비실비실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 제가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기도문을 받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저는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때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네. 학교를 오고 가면서 계속 주기도문만 막 수백 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한테 네, 신앙을 심어 주셨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사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젊어서는 고기를 안 드셨어요. 50살 될 때까지 고기를 안 드셨어요. 생선까지 안 드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채식도 아주 소식으로 그냥 밥상머리에서 남은 거 이런 것을 먹으시면서 사셨던 것이 건강의 비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또 하나 어머니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안 하시고는 못 베기시는 거예요. 밭이 있으면 밭을 내 내하고 저기 인낙경이라는 화천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머니를 좀 가 계시라고 매셨더니 거기서 얼마나 넓은 콩밭을 혼자 다 매시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 매시오라고 너무 혹사하다. 그래서 결국은 안 매시오다가 얼굴에 피부암이 생겨서 매시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늘 성경을 읽으십니다. 지금도 106세신데요.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시는 천상이 되어서 요양원에서 저기 요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 이런 분은 처음이라고 떨어지지 않고 오래 매시고 싶다고. 이런 것이 저희 어머니의 그 생활입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본받아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좀 심혈관 청소를 하고 싶어서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보다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어머니보다 먼저 죽으면 불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죽어도 좋다. 한 살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머니 사신 것보다 한 살 더 살았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었고 어머니 때문에 공부했고 지금 좀 무슨 살다가 막걸리 마시다가 제 친구들 다 이미 죽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쓰신 책입니다. 일기책인데 이렇게 제목하면 안 팔린다고 막 출판사에서나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맹수할매 기도 일기 기도 쓰는 일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간 일기를 쓰신 것을 20년간만 요약해서 일기를 했고 나머지 20년 그것을 또 하려고 합니다. 저는 효도를 못하고요 효도인 척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